사천 와룡산에서 바다까지 가로지르는 삼척포천을 새단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엔 수풀만 무성해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는 친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삼천포천. 와룡산에서 팔포매립지까지 7km 길이의 지방 하천입니다. 네, 이곳은 와룡산 자락 아래에 있는 삼천포천 상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흐르지 않은 건천이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갈 때만 무성하고 접근이 어려웠던 하천에는 산책로와 징검다리가 생겼습니다. 용두공원 아래에서 시작해 삼천포 성당까지 1.5km가 정비됐습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 3단계 중 1단계를 마쳤습니다. 2017년 사업 확정 이후 7년 만입니다. 지난해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행정허가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공기가 늦어진 부분에 저희들 행정 절차에 대한 이행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조금 지연된 부분은 이게 하천 공사이다 보니까 물이 오면은 조금 이렇게 공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와룡교부터 시작하는 나머지 3km 구간은 공사가 한창입니다. 수생식물이 있는 생태 서식지를 조성하고 자연 관찰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1.5km 마친 구간 2차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삼천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생태하천 사업에는 167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경관과 시민 여가 생활에 변화를 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범 조명과 벤치 같은 시설이 보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